여러분들이랑 블라인드 대화를 할 겁니다. 블라인드 대화? 어, 이 배경지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변조돼. 우와, 목소리가 달라진다. 응, 선생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아무거나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와우, 그럼 목소리 달라지니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뭐라는 거지? 좋지요. 재밌겠다. 재밌겠지? 그럼 블라인드 대화하기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말해보세요, 설아님. 진지한 거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진지한 거? 무서운데? 조금 서운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무서워. 뭔데 뭔데? 1층이랑 사귀었었잖아요. 아! 아, 부끄러워.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사귄 거죠?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주죠? 아, 그래서 서운했구나.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친구이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나 원래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 너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잘 안 하고. 너가 나한테 고민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봐. 그럼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긴 한데 그거는 고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귀는 건. 그 나름의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서운했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받아주겠습니다. 사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나 해도 돼? 응, 텔라야, 너 해도 돼.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왜 블라인드 해? 앞에서 얼굴 보고 하기 힘든 말을 하는 거지. 서운한 거 있었잖아? 다 얘기해, 다. 내가 다 들어줄게. 나 서운한 거 있어. 와, 오늘 나 너무 무서워. 괜히 하려고 했나 보다. 요즘 근데 왜 우리보다 양갈래 박세인이랑 더 놀아? 맞아요, 맞아요. 맨날 박세인 싫다 그러면서 보면 맨날 같이 놀고 있고 집에서. 우리보다 더 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죠? 아, 아니야, 너네랑 더 친해. 근데 왜 걔 맨날 같이 놀아? 우리랑은 잘 안 놀아. 걔네가 맨날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걔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우리 집에 오는 거라고 맨날. 급발진 한다, 급발진. 맨날 야, 오비키 이러면서 뭐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려고 오거든 그러거든? 흥이 아니라 오히려 너네가 나 왕따 시키잖아. 왕따요? 그래, 학교 끝나고 너네 둘이 뭐 먹고 맨날 연습실 가고. 그래 안 그래? 그건 그래. 그럼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운데.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너네 둘이 막 얘기하잖아. 얘, 우리 뭐 먹고 갈까? 텔라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갈까? 막 이러면서 너네 둘이 얘기하잖아. 아무튼 인정하세요. 내가 다른 애들이랑만 노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 빼고 놀러 다니는 거다. 인정? 놀러 다니는 건 아니고. 우리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인정. 봐봐, 진짜. 근데 그럼 이제는 연습실 미키도 같이 가니까 우리 셋이 같이 떡볶이 먹고 가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좋지요. 떡볶이 말 나오니까 떡볶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럼 이따 먹으러 가자. 좋아. 자, 그럼 나 끝났지? 다음 누구 할래? 응? 설아 할래? 설아 나올래? 응, 내가 할게. 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속 시원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 와, 누군지 다 알 것 같아. 그치, 다 알 것 같지. 음성 변조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없어. 와, 정말 왜 의미가 없는지 알 것 같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자유롭게. 저 할 말이 있어요. 설마 지금 텔라? 하고 싶은 말이 뭐죠, 텔라님? 나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냐? 어? 텔라 아니다. 오비키다. 어떡하지? 텔라는 존댓말을 저렇게까지 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 추리는 틀리지 않았죠. 전 탐정이에요. 할 말이 뭐죠? 그랬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오크님들이 예쁘다 예쁘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사라님한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냥 나는 그래도 머리 길었을 때보다 단발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해. 그건 인정.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고 예쁘다는 칭찬은 저한테 좀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좋지요. 이제 나 할게. 나 물어볼 거 있었어. 뭔데 텔라야? 뭐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냐? 백설아는 착한 척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착한 건가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대요. 맞지 텔라야? 이야! 너네 그냥 나와서 얘기해. 맞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질문이 좀. 야, 너네가 봤을 땐 내가 착한 척이라고 생각해? 아니, 저런 척해. 여러분, 이건 제가 설아가 진짜 착한지 아닌지 몰카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답변이 됐나요? 이제 교체하나요? 네네, 선생님. 자,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한다. 저부터. 가끔 반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야. 한국말 못하는 척 하시는 건가요? No, 한국말 진짜 어려워. 존댓말 어렵고 또 리온니가 리온가 이거 진짜 헷갈려. 오, 세다. 나는 둘 다 좋은데? 그럼! 미국에 있었을 때 좋았던 점. 일단 재미있었어. 다 친구들이랑 재밌는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여기서도 게임 많이 하잖아. 맞아. 그럼 한국의 싫은 점은? 싫은 점? 수학 진짜 어려워. 수학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래. 그래도 영어 수업은 쉽잖아요. 영어는 진짜 쉬워. 이리가 저리가 들어가 나와 이런 것밖에 안 해. 그래도 영어 선생님이 쟤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 맞아.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한국에서 살고 싶냐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싶냐. 나는 둘 다 좋은데 진짜. 근데 너네가 한국에 있으니까 나는 너네랑 계속 살게. 와, 스위터라. 텔라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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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박수! 오늘 이렇게 블라인드 대화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었어. 막 처음에는 약간 무시무시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되게 무서웠는데 그런 질문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무시무시한 질문. 서로 서운했던 것도 풀린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키님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 서로 오해도 풀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요.
오늘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블라인드 대화로 오해 풀고 재밌게 놀기 대성공! 그럼 이제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야? 완전 좋지!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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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튀김도 시키자. 당연하지. 키키키키오미.